막 엄청 어렵진 않아요. 네 개는 그 이분했던 거 그냥 그대로 하면 되고, 역함수 이분하는 거가 좀 헷갈리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얘는 역함수는 없어서. 좀 괜찮아요. 175번이랑 86번 좀 풀어줄게. 자, 그래서 이것도 아까 전에 내가 한 거보다는 조금 식이 좀 그래. 좀 별로여서 얘를 fx라고 놓을 거예요. a-2sin 제곱 x. 그리고 얘를 gx라고 놓을 거예요. 접하는데 이 한 점에 x좌표를 t라고 놓고 여기는 뭔지 모르는 상황. 그럼 t라고 넣으면 여기에서 아까 내가 뭘 썼냐면 ft랑 gt가 똑같다라고 봤어. 그치? 왜냐면 얘가 똑같은 점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t를 넣은 게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t를 넣었을 때 여기는 그냥 냅두면 되고 a-2sin 제곱 t가 gt랑 똑같아야 되니까 이 cosine t랑 똑같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뭔가 정리할 게좀 보이긴 해. 그러니까 사인 제곱을 1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꿀지도 몰라. 근데 아직 확실하지가 않고 그 번거로운 작업이니까 지금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좀 상황을 봐서 하려고 f'x를 먼저 한번 구해봤어요. 미분을 해보면 a는 날아가고요. 마이너스 4 사인 x. 근데 속미분 때문에 코사인 x가 하나 더 붙어야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g'x를 구하게 되면 코사인은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마이너스 2 사인 x가 돼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f't하고 g't하고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걸 똑같이 만들어 주려면 t를 대입을 쭉 해요. t를 대입을 해봤는데 마이너스 4 사인 t 코사인 t가 여기다가 t를 넣은 마이너스 2 사인 t하고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근데 양쪽에 이 t값이 뭔지 모르겠지만 t를 대입을 했다는 거는 얘는 지금 상수인데 우리가 못 구하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그 sin t를 약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랑 마사를 약분하면 여기에 2가 남겠죠. 그럼 남은 게 이 cosin t가 1이나만 남아서 cosin t는 2분의 1이 되어야 돼요. 아까 내가 뭐라 했냐면 이게 쓸모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쓸모 있었어. 우리가 0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을 때 코사인의 2분의 1로 만들어주는 t값은 3분의 파이밖에 없어요. 즉 60도.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t가 3분의 파이라는 거를 구했으니까 이제 이거를 저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지. 여기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집어넣어보면 여기서 a- 2 곱하기 우리가 사인 3분의 파이는 사인 60도라서 2분의 루트 3이야. 근데 제곱하니까 4분의 3이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코사인 t인데 t에다가 또 60도를 집어넣으면 얘가 2분의 1이 돼서 2분의 1. 그걸 계산하게 되면 a- 2분의 3이 1이 되어야 돼서 이거 2하고 시키면 a는 2분의 5 이렇게 나와요. 둘이 너무 아깝게 들렸어. 너무 아깝게 틀려서 내가 풀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보통은 좀 더 쉬운 조건이 아무래도 미분한 거에 넣은 게 조금 더 간단해져요. 미분하다 보면은 조금 뭔가 식은 길어도 대입해서 좀 깔끔해지는 편이 있어가지고. 자, 그다음 176번에 문제가 잘 안 보이면은 프린트 보면 돼요. 어쨌든 우리가 176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풀어줄 건데 176번에 fx랑 gx로 구분을 해서 마찬가지로 fx는 2x분의 a 라고 누를 거고 gx는 2x제곱이라고 나요. 그럼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이 fx에다가 t를 넣은 거랑 gx에 t를 넣은 거랑 똑같다고 놓고 문제를 풀겠죠. 이거 똑같다고 놓으면 2t분의 a가 2의 t와 똑같다라는 식을 하나 얻을 수 있어요. 여기 스톱. 그럼 마찬가지로 미분을 했어. 그럼 미분을 하면 f'x는 분수의 미분법을 써야 되니까 4x제곱분의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하면 0 마이너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가 나네. 이렇게 한 다음에 위아래에 2가 있으니까 약분하면 2x제곱분의 마이너스 a가 돼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g'x를 구해주게 되면 g'x는 자기 자신 그대로 건드릴 게 없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f't와 g't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t를 집어넣어 보면 2t제곱분의 마이너스 a는 2의 t제곱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이 두 개만 났을 때 벌써 t는 조건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 얘도 t가 분모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t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조건이 하나가 일단 붙고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가 얘랑 똑같아야 되는데
얘랑 얘가 똑같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워야 하는 식은 2t분의 a랑 2t제곱분의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가 똑같다 라고 놔야 돼요. 그럼 양쪽에 있는 a 날리고 2t제곱을 양분에다가 곱해주면 t제곱이랑 얘랑 양분해서 t만 남게 되고요. 얘랑 얘랑 양분해서 마이너스 1밖에 안 남아요. 그냥 t는 마이너스 1이에요. 0이라는 조건 절대 없으니까. 그래서 얘가 t가 마이너스 1인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적당을 구해줘야 돼. 자, t가 마이너스 1일 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뭐냐면 접점의 x좌표였어. 근데 우리가 접선을 구하기에 여기는 a가 있고 얘는 a가 없거든요. 여기다가 넣는 게 좋아요. 어차피 이걸로 구하든 똑같은 거 나오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넣을게요. 그럼 접점 좌표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2분의 1. 이게 접점이야. 그 다음에 기울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하는 게 더 나아요.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으면 기울기도 2분의 1. 그럼 요거 두 개 갖다가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하게 되면 y는 2분의 1의 x 플러스 2분의 2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뿅. 이게 다 이렇게 돼요. 정리. 뭐 두 개 5분 컷할 수 있어. 5분 만에 끝나는 것들이라서 얘가 처음 하는 거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가 미분하는 것만 다 기억하고 있으면 요거 둘 다 충분히 풀 수 있어서 남은 거는 숙제로 하고 나한테 설명을 적어갑시다. 필수해드리고 4개 변수 미분을 어떻게 했었냐면 dt분의 dx랑 dt분의 dy를 따로 구한 다음에 dx분의 dy를 구했었어. 근데 우리는 여기서 지금 f'x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따로따로 미분해서 합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주고.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이거를 하고 접선의 방정식을 보고 일단 미분을 하고 싶으니까 dt분의 dx랑 dt분의 dy를 구해줄 거예요. 귀여워. 건강고이야. 귀여워. 자, dt분의 dx는 그럼 얘를 t1번에 미분한 거니까 2t-2. 얘를 t1번에 미분하면 그냥 3밖에 안 남아. 근데 우리가 이 다음에 어떻게 했었냐면 이거 갖다가 dx분의 dy를 만들었는데 dx분의 dy를 만드는 방법은 dt분의 dx분의 dt분의 dy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얘는 2t-2분의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때 우리가 여기서 얘가 좀 미분된 건데 그럼 우리가 이때 미분 개수, 즉 기울기 역할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때 지금 t가 마이너스 1일 때니까 여기에다가 t가 마이너스 1이다를 개입을 하게 되면 미분한 거에다가 넣었기 때문에 기울기의 역할을 하는 미분 개수를 구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딱히 능으로 할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 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오겠다. 얘가 기울기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접점 좌표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그냥 4개 변수 t로 나타낸 곡선이 얘네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이 t를 집어넣으면 t가 마이너스 1일 때 각각 x, y가 뭔지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접점 좌표가 나오게 되는데 마 1을 넣으면 1, 3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 1. 접점 좌표는 3,-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이게 접점. 그럼 기울기와 접점을 아니까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을 바로 구해줄 수 있겠죠.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y는 공식으로 쓸게. y 플러스 1은 마이너스 4분의 3 x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래서 y는 마이너스 4분의 3 x 얘랑 얘랑 만나면 플러스 4분의 9 플러스 1이 넘어오면 마이너스 1. 그래서 최종 정리한 식은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4분의 5 이렇게 완성하면 돼요. 생각보다 간단하지? 그냥 dt분의 dx만 하고 나머지 거의 비슷해요. 기울기 구하기 위해서 마 1을 그냥 띡띡띡 다 집어넣기만 하면 접점이랑 기울기를 모두 구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돼요. 이게 4개 변수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그 다음 음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하는 건데 저거는 음함수야. 마찬가지로 y는으로 나타내어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함수로 표현이 가능한 저런 것들을 우리가 음함수라고 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함수인데 방정식으로 나타낸 거를 음함수라고 한다. 이거 중 2한테 방금 말해줬거든. 근데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나중에 음함수라고 또 나와 이러면 돼. 돌 무슨 말이지 이러지. 자, 그래서 이거를 미분을 하는데 음함수의 미분법으로 하면
그러면 우리가 X로 되어 있는 X제곱은 그냥 미분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얘는 곱의미분을 사용을 해서 X에 관해서 먼저 미분을 하게 되면 2y2가 남고 그 다음에 Y에 관해 미분을 하면 2X가 남는데 이때 DX분의 DY가 붙어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y 세제곱이 3y 제곱으로 미분이 되는데 대신에 y에 관해 미분한 애들은 전부 다 dx분의 dy가 붙어요. 플러스 1을 미분하면 없어지니까 여기서 끝.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dx분의 dy를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 묶어서 2x-3y 제곱 으로 묶고 dx분의 dy를 따로 붙였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저 친구는 다 넘겼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얘로 나누기만 하면 dx분의 dy를 구할 수가 있는데 dx분의 dy는 2x 마이너스 3y 제곱 분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이렇게.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개 변수가 방법만 다를 뿐 dx분의 dy를 구했으니까 이제 뭐가 나면 되냐면 이 0,1만 넣으면 돼요. 대신에 우리가 이거는 x, y가 둘 다 있기 때문에 x만 넣는 게 아니라 x, y를 둘 다 넣어줄 거예요. 여기 미분한 거에다가 x에는 0, y에는 1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가 돼서 3분의 2가 되거든요. 근데 미분한 거에 대입했기 때문에 이 친구 역할은 미분계수, 즉 기울기의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 점 0,1이 이미 저 곡선 위에 있는 점이라는 건 이 친구가 접점의 역할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접점은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0,1이에요. 그 기울기가 3분의 2이고 접점이 0,1인 접선의 방정식은 당연히 y는 3분의 2x 플러스 1이겠죠. 이렇게 찾아요. 간단하지? 그래서 얘는 문제를 엄청 복잡하게 줄래야 줄 수가 없어요. 애초에 fx라는 애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 뒤에 연습 문제까지는 제로 하죠. 내가 다 뽑았던 거 여기만 뽑았던 거 같아. 이거 하나.